못하는데 그래도 성의를 보여야 될 것 같아서 반편지 전해드려 볼게요. 차에 타고 있을 때 세심하게 더 들리잖아요. 그래가지고
아이유 씨가 이 마지막 부분을 굉장히 힘있게 부르시더라고요. 저는 약간 희마리가 없게 부르는데, 그래서 아이유 씨가 뒤를 생각보다 힘을 줘서 불렀구나 이러면서, 제가 이 노래를 오늘 부르는 게 한 10번째 정도? 그래서 많이 부르진 않았었거든요. 근데 워낙 신청곡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냥 이제 들은 대로 불러보기 시작하게 되고, 연습은 따로 안 했어가지고. 그래서 아까 설마 오늘 신청곡이 들어오진 않겠지 그랬는데, 오늘 머피의 법칙처럼 오늘 신청곡 너무 많이들 주셔가지고 밤새야 될 것 같은데요. 이소라 씨의 처음 느낌 그대로, 김광석 씨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, 김광석 씨의 서른즈음에 또 그날들, 또 이상우 씨의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, 또 김광석 씨의 사랑했지만, 노래가, 김광석 씨 노래가 하나, 둘, 셋, 네 곡. 어디서 주셨어요? 김광석 씨 노래 신청하신 분. 네. 김광석 씨를 좋아하시는 거예요? 아니면은 그 시대의 분이세요? 네, 둘 다? 둘 다라고요? 제 지금 이렇게 있는 순서대로 전해드려볼게요. 처음 느낌 그대로, 또 여러 곡 신청하신 종이에서 한 곡씩 전해드리고,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 전해드릴 수 있도록. 네. 그리고 아까 먼저 이문세 씨의 소녀를 또 먼저 주셔가지고